왔다.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. 오늘은 단장 활경유의 충선함을 가보겠습니다. 단장을 쭉 여기저기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지게 다양하게 볼거리가 많은지 정말 놀랐습니다. 단장 활경유의 하나이지만 이곳은 도락산을 중심으로 해서 행성된 계곡의 중간 지점에 있는 바위와 암벽 그리고 계곡입니다. 이 사유지를 지나가지고 출렁자리를 지났어. 이렇게 강을 건너서 조금 내려가야 됩니다. 계곡을 따라 쭉 내려가야 됩니다. 쭉 내려가면 정말 철비하게 암벽들이 있고 암반들이 청청이 돼 있습니다. 수량도 물수량도 엄청납니다. 이 겨울에서 가봤는데 이렇게 물이 엄청납니다. 여름에 웬만한 계곡들 수량보다 더 많습니다. 겨울이니까 얼음이 얼어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. 도락산 자락에서 내려온 물줄기가 폭포가 돼서 결국은 얼어서 코드립이 된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. 이게 물줄기를 한번 보세요. 엄청납니다. 저 사이에 보면 살짝 얼었습니다. 얼음이 있는데도 저렇게 물이 콸콸콸콸 그냥 쑥 쏟아집니다. 쏙 쏟아져 폭포수처럼 여름이 아닌데 겨울인데 중순한 아 대단합니다. 이렇게 바위들이 저 보세요. 암벽들 보세요. 암반들 보세요. 저렇게 겹겹이 중간중간에 큰 바위들이 저렇게 있습니다. 머리 부닥치면 내 머리 깨지겠어요. 아, 제 머리가 돌머리인데 그냥 어쨌거나 이렇게 중순함은 정말 이 핵심입니다. 중심이죠. 한 지역의 이 하천함과 중순함 보세요. 옆에 있는 저 절경을 보세요. 저렇게 바위가 아름답습니다. 중선암은 황산암과 하산암의 중간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. 이렇게 물이 쾌쾌하게 넘쳐납니다. 수영은 그리고 하실 수가 없습니다. 이제 여기에 황산암, 하산암, 중선암 다 이 맹점이 수영을 이 금하고 있습니다. 너무 물살이 세, 너무 물이 많아, 예, 굉장히 위험합니다. 이 목숨이 먼저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, 그래서 그 사람들이, 예, 그냥 구경만 하세요.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. 정말 볼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, 단박에. 자, 도락산 자락에서 내려온 물줄기 이렇게 얼었어. 고드름이 줄줄줄줄. 이거 겨울입니다. 그런데 계곡에는 물이 줄줄줄줄 그냥 흐릅니다. 이게 얼음과 물과 한꺼번에 저더라도 겨울이다 보니까 물이 못 내려오고 중간에 다 얼어버렸습니다. 제가 기어코드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. 오늘은 단장 팔경 중에 중선암을 봤습니다. 질갱입니다. 암벽이 층층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남은 다음 단장 탈경을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